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민지의 인스타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 예상보다 1시간이나 일찍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아침 산책을 하면서 저희 숙소 근처에 놀이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네를 타다가 이렇게 화보 촬영장에 왔습니다. 뭔가 약간 아무 생각 없이 걸어 다니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약간 아래에서 이렇게 찍어주신 앵글이 있는데 뭔가 제 한복에 예쁜 색깔이 되게 잘 담겨서 그 사진을 제일 좋아합니다. 또 저희 엄마도 그 사진 제일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사진 제일 좋아합니다. 저는 추석 연휴에 부모님 댁 갔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여유롭게 누워있기도 하고 동생이랑 얘기도 하고 굉장히 여유로운 추석 연휴를 보냈습니다. 뭔가 저는 가을이니까 이걸 해야지라기보다는 되게 자연스럽게 방 창문을 열어놓고 앉아있게 되더라고요. 뭔가 가을이 제가 느끼기에 밖에는 꽤 추운데 안은 살짝 더운 느낌이라 창문 열어놓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가을 바람을 느끼면서 다이어리 쓰는 거를 좋아합니다. 제가 초코 맛을 좋아하는 걸로 얘기를 꽤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치즈맛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치즈맛 아이스크림이나 치즈케이크 뭔가 그런 디저트에 빠졌습니다. 저희 팬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추리소설 보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읽다가 말았던 책이 있는데 마력의 태동이라고 굉장히 잔잔하면서 끝은 잔잔하지 않은 그런 책이어서 다시 읽어볼까 생각 중입니다. 제가 이상하게 약간 무서운 영화를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책은 약간 읽으면서 약간 긴장되는 그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스릴러나 추리소설 좋아합니다. 되게 많은 곡들이 생각이 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겨울에 약간 눈 내리는 풍경을 생각하면 골든아워라는 노래가 딱 생각이 나거든요. 제가 눈 내리는 날 들어본 노래는 아닌데 굉장히 뭔가 이렇게 눈꽃이 흩날리는 그런 장면이 상상되는 노래여서 골든아워라는 노래를 추천하고 저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슈퍼샤이한 내향인 놀아주기요. 물론 슈퍼샤이를 하루 종일 추는 건 너무 힘들 것 같아서도 있지만 저는 뭔가 내향인 친구들, 내향인 분들과 이렇게 가까워지면서 하루를 보내는 게 재밌을 것 같아요. 점점 친해지는 그게 느껴지면 되게 뿌듯하고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뭔가 근데 내향인 친구들의 의견도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괜찮습니다. 당신 사슴이에요? 내 마음을 녹용. 혹시 접착제 좀 빌릴 수 있을까? 너한테 말 좀 붙이게. 저는 첫 번째가 더 오글거리는 것 같아요. 뭔가 두 번째는 그래도 뭔가 뭐랄까요? 말이 된달까? 물어볼 만한 건데 첫 번째는 사슴이에요? 라고 물어보는 건 좀 오글거리는 것 같아요, 너무. 제가 약간 뜨거운 음료나 뜨거운 음식을 진짜 못 먹거든요. 그래서 전 민초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또 저희 멤버들이 저 빼고 다 민초파거든요. 그래서 같이 떠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전 민초파 하겠습니다. 아니 상상이 안 되는 모습이니까 뜨죽다요. 뜨죽다로 사는 모습은 상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저희 뉴진스 첫 작헌이었을 텐데 뭔가 작헌인데도 왠지 모르게 긴장했어서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접시를 설명하는 거였는데 약간 옆에서 봤을 땐 무슨 색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약간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 영상을 진짜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옆에서 봤을 때는 하늘색인 줄 알고 골랐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약간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더빙인 줄 알았다. 오늘부터 저 접시의 색깔은 옆에서 봤을 땐 하늘색인 줄 알았는데 아니던 색이다. 뭔가 막 인스타그램이나 보다 보면은 가끔 전 놀라는데 제 영상이 막 있더라고요. 그럴 때 이제 반응을 보게 되는 것 같은데 뭔가 이런 멘트 되게 재밌는 것 같습니다. 뭔가 저희 멤버들이 진짜 한 명 한 명 개성이 너무 다르거든요. 근데도 되게 잘 맞고 서로 너무 친해서 약간 다섯 명 다 베스티즈? 짱친즈? 그런 것 같아요. Hello everyone, this is Minji from New Jeans. And I really enjoyed today's shooting with Moncler and Esquire, so hope you guys look forward to it. Thank you. 감사합니다. 와우. 알겠습니다. How many cookies could a good cook cook if a good cook could cook cookies? A good cook could cook as much cookies as a good cook who could cook cookies. 와. 어렵네. 레전드. 아, 세 개 다요? 어디를 제일 많이 봤을까요? 근데 이게 아마 엄청 데뷔 초여가지고 뭔가 제가 뭘 많이 하진 못했을 텐데 아! 하이파이브 실패한 장면인가요? 제가 그날 분명 한이랑 하이파이브를 하기로 했어요. 근데 파마니 씨가 그냥 저를 보고 지나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 혼자 너무 진심으로 웃었던 그 장면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하이보이 할 때마다 개인적으로 항상 그 2절 코러스에서 컨피디가 터지거든요. 그러면은 춤추다가 자연스럽게 그거를 보게 되거든요. 특히 2절 단위 부분인가? 그때쯤에서? 그래서 거기지 않을까. 맞아요? 오! 와, 이날은 잘 모르겠는데요, 진짜. 이날은 뭐가 있었나요? 아! 행운아? 맞아요? 딱 그 지캠이 뜨는 순간에 찾아보고 다시 보진 않는데 가장 많이 다시 본 장면이 이렇게 있으니까 재밌네요. 귀엽다. 민지 양만 즐겁다면 이 알미가 숨 넘어갈 때까지 앞에서 비눗방울만 불어줄 수 있어요. 정말. 와우. 다섯 글자로 표현하기. 뉴진스 민지. 뉴진스 민지요. 저의 20살은 완벽히 뉴진스 민지였던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도 너무 수고하셨고요. 내년에도 뉴진스와 즐거운 추억 많이 만들면 좋겠습니다. 네, 에스콰이어 구독자 여러분, 제가 오늘 몽클레르와 함께하는 촬영이 이렇게 끝이 났는데요. 정말 다양하고 예쁜 옷들과 함께 했으니까요.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